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김장무 심은 걸로다가 김장무를 심으면은 지금쯤 이파리가 이렇게나 좋아요. 그래서 한 개, 두 개를 이파리를 잎사귀를 따져가지고 그 잎사귀로 청태김치를 만들 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얼마나 이맘때면 잘 먹을 수 있는 됐어요? 이렇게 잘 됐거든요. 이파리 옆에 한 입, 두 입. 띄워준 거 청태김치. 요게 청태김치로 만들 겁니다. 이파리 한 입, 두입 띄워가지고 배추는 엄청도 잘 됐네요. 무는 무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청태김치 하려고 준비 중. 영상 찍고. 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은 청태김치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배추는 90일 배추로다가 이렇게 잘 됐네요. 요게 청태김치 할 겁니다. 청태김치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 찍고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옆에 이파리 한 입, 두입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요게 이제 무가 되는 겁니다. 김장무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띄워준 이파리는 청태김치가 되는 거랍니다. 영상 찍고 체크! 청태김치 할 겁니다. 겁니다. 와, 이제 완성입니다. 청태김치 완성인데요. 정말 맛있네요. 아, 요게 이제 김장무에서 이파리를 하나 둘 젖혀준 걸로다가 청태김치를 버무렸는데요. 보기보다 엄청 맛있어요. 물도 자작자작 제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맵지 않게 했고요. 시원하게 물김치시기로다가 청태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와, 맛을 볼까요? 하나를. 정말 맛있어요. 무청태김치로 김치 담가 보세요. 엄청 맛있답니다. 저도 무청태김치로 김치 담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청태 잎사귀 김치하고 재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재료는 잘 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구독, 좋아요, 꾹!